의석공예문화협회 회원전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중심지면서 또한 명물의 거리인 인사동이에요. 오색 한지로 전하는 향기전은 전통 한지 오색 전지 기법을 이용한 미니 가구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여파로 인해 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전통 한지 공예 문화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장인 정신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 작품은 지금 요거는 반다지, 반다지. 미니 반다지. 요것도 반다지 작은 거예요. 여기 작은 거예요? 예, 작은 거예요. 축소시켰다 그러더니 이것도 축소시킨 예, 거네. 이것도 그럼 요거는 축소시키고요. 요거는 이제 3층 농. 이거 한번 좀 열어봐도 돼요? 예, 열어봐도 돼요. 여기. 탁자라 그러는 요거는 문갑하고 문갑하고 사방 탁자. 사방 탁자? 여기다 뭐 도자기를 올려놓든지, 뭐 그렇지. 이렇게 방에 양쪽으로 장식해 놓는 거니까. 요거는 가운데 하얀 꽃은 자개로 한 거예요. 여기 이건 자개라고요? 자개예요, 하얀 거. 요 하얀 게? 네. 어머나. 자개예요. 야, 신기하다. 좀 자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요거는 그 병풍.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을거리정이라 그래갖고, 이제 남자들 옷 걸어놓는 거예요. 요거, 을거리정이라 그래서 요것도 미니거든요. 이건 진짜 미니야. 그러니까 요 안에 봉을 이렇게 해갖고, 남자들 한복 이렇게 걸어놓는 거. 남자들 겉옷 이렇게 요 안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 이게 을거리정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한 세트로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 요게 의거리장이거든요. 이것도. 이쪽으로 갔다 와. 요거는 남자 사랑방에 있는 세트예요. 저게 의거리장, 요게 장, 요게 책장. 책 넣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남자들 있으면 그 앉으면 탁자 있잖아요. 그거. 다 축소해서 해놓은 거니까는. 이거는 진짜 축소해놓은 거예요, 미니. 그러네. 요거는 안방. 요거는 안방. 저거는 남자 사랑방, 요거는 안방. 요거는 가리개. 예. 가리개를 왔다, 멋있다. 가리개 두 개가 그 왕의 그 뒤, 임금들 뒤에 앉으면 왕의 뒤 배경. 오케이. 1월 무상도라 그러는데요. 요거 써는 건 요거 뭐예요? 예. 아, 요게 이거 설명이에요. 이게 설명이다. 예. 요것도 3층 농 세트예요. 올해는 미니 가구전이거든요. 저기 제목이 미니 가구전. 예. 감사합니다.